그러니까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사채업자들한테 시달리다가 겨우 달래서 돌려보냈고 퇴근 전 회진 중에 배도원의 병실에서 이동숙 간호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배도원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네요. 근데 왜 바로 신고 안 했습니까? 바로 신고하라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었어요. 내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집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. 최필서라는 사람한테.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다짜고짜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. 갈등한 건 사실입니다. 억대의 돈을 받으면 사채비도 해결하고 병원 담보 잡혀 있던 대출도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매수돼서 병원 뒷산에 이동숙 간호사 사채를 유기했다는 거네요. 제가 죽일 이유가 없어요. 고마운 사람이고 열악하고 인력도 부족한 우리 병원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왜 죽입니까? 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, 그다음에 뇌파 검사, 미세 표정 검사 다 했는데 진술이 참으로 나왔고 주장도 한결같고 무엇보다 살인 동기가 없어. 역시 배도원이 확실하네요. 그럼 정신병원 원장님은 살인 혐의에서는 무혐의가 나는 건가요? 직접 증거, 즉 범행 도구인 포크 숟가락이 사라졌고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커. 아, 이 범행에 쓰인 도구는 배도원이 100% 없애버렸을 거고, 아, 이 배도원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100% 그 이상인데 이 물증이 없는 이상, 아, 배도원 또 빠져나오게 생겼네. 범행 증거인 그 포크 숟가락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정신병원 원장님도 알고 계세요?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. 정신병원 환자들이 다 똑같은 이 포크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갖고 구내 식당에 쌓여있는 건데 하나 가져왔어. 전 오늘 정신병원 관계자들 만났어요. 남자 간호사분, 원무과 직원, 그리고 청소하는 분 만나서 이동숙 간호사에 대한 평판 물어봤는데 한결같이 다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환자들한테 항상 친절했고 다루기 힘들었던 그 배두훈한테도 최선을 다했대요. 이동숙 간호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